역시 제철이 좋아. 뭐든 아우 제철이 좋지. 진경 씨 뭐가 제철이란 말이에요? 감독님 저 말이에요 저. 제 미모가 제철이라고요. 농담 농담. 제 미모가 제철이 아니라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이 제철이라고요. 계절이 슬근슬근 변하는 이맘때 떨어지는 면역력을 꽉 붙들어매는 방법은 바로 제철 음식을 먹는 겁니다. 맛있는 제철 음식이 하나도 아니고 무려 코스로 나오는 곳들을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야, 오늘 가장 먼저 맛볼 코스 요리는 뭔지 너무 기대된다. 어? 여기 맞아? 감독님, 저 여기 맞아요? 코스 요리 하면은 반짝한 그런 곳 가는 곳 아니에요? 여기 평범한 식당이잖아요. 근데 동네 주민들이 많이 계신 거 보니까 진짜 맛집인가 보네요. 평범한 식당 같거든요. 네. 근데 뭔가 특별한 메뉴가 있다면서요? 네, 여기 이모카세라고 보시면 주는 대로 다 먹으면 됩니다. 이모카세? 네. 그게 뭐예요? 이모가 주는 대로 나오는 메뉴. 이모가 주는 대로. 네. 뭐가 나올지 완전 긴장되고 스릴이 있습니다. 스릴인가요? 너무 기대된다. 이모, 여기 이모카세 코스 부탁해요. 이 식당은요, 제철에 맞춰서 그날그날 좋은 식재료로 요리하기 때문에 이모카세 메뉴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철 옥수수가 들어간 옥수수전이 나왔어요. 옥수수전이 쫀득한 게 옥수수 알이 막 톡톡 막 씹히고 있다. 또 다음 거 나오나 봐요. 아직 덜 먹었는데요? 자연스럽게 치우시네요. 우와. 아니 이것도 지금 덜 먹었는데 이거 엄청 푸짐해요. 이것도 왜 이렇게 많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많이 드세요. 왜? 이제 시작이라고요? 아니 사장님 양이 너무 푸짐한데요? 찜닭이에요. 우와. 이것이 바로 이모카세의 위엄입니다. 와. 진짜 상다리 부러지겠어요. 그러니까 나죠. 이게 진짜 제철일 것 같아요. 저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에이 그래도 지금 6월부터 8월까지 제철인 붕장어는 드시고 가셔야죠. 치매 예방에도 좋고 스태미나에도 좋고 시력에도 좋으니까요. 많이 드시고 가세요. 아니 사장님 더 이상 들어갈 배가 없어요. 꽉꽉 눌러 담아서 드시고 가세요. 꽉꽉 눌러서? 네. 파이팅. 침착하시네요. 상다리 휘겠네 휘겠어 아주 그냥. 제철 음식이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는데 배부르다고 안 먹을 수가 있나요? 왜 이렇게 놀랐어요? 뭐 보고 놀란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온 국수가 저를 놀라게 했는데요. 푸짐한 양에 한번 놀라고 영양이 듬뿍 느껴지는 맛에 또 한번 놀랐답니다. 먹어도 먹어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감독님, 찍지 마시고 그냥 오세요. 저랑 같이 먹어요. 빨리 오세요. 우리 함께 팀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 같이 먹어요. 제발. 상다리가 휘어지기 전에 힘을 합쳐서 이모카세 한 상을 나눠 먹었습니다. 상다리 구조 완료! 아, 진짜 둘이 먹어도 둘 다 배 터져도 모를 양과 맛인데요. 진짜 이렇게 제철 음식과 함께 하니까 힘이 아주 불끈불끈 솟는 거 있죠? 이모카세 완전 좋은데요? 아시죠? 밥 먹는 배 따로, 디저트 배는 또 따로 있는 거. 이번에는 디저트 코스를 먹으러 갑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가 네. 뭔가 신기한 그런 이색 디저트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디저트가 이제 코스로 나오다 보니까 바 형태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제철 음식이랑 식자재 활용해서 이제 코스가 구성이 돼요. 총 5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고 제철 식자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제 계절별로 이제 바뀌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보시면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차례대로 순차대로 이렇게 나오실 텐데요. 맨 처음 이제 적혀 있는 게 김부각하고 그다음에 제철이 이제 복숭아 이용해서 만든 이제 살사입니다. 그래서 살짝 이제 매콤한 그런 맛이 이제 나실 거예요. 그런 이제 매콤한 맛이 나실 거고 식재료 선정에서 플레이팅까지 직접 개발했기 때문에요. 이 디저트는 오로지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답니다. 진짜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만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가 되니까요. 대접받는 기분도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다가 이제 놔드릴 거는 보시면 궁채 그 드셔보셨나요? 궁채라고 하는 나물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쉽게 풀어드리면 상추 그 줄거리라고 해야 될까? 네. 밑에 있는 디저트에 나물이 올라가요? 말린 거. 너무 신기하네요. 그래서 한번 이제 말렸기 때문에 식감이 되게 오도독해요. 그래서 조금 이게 원래는 이제 거의 반찬으로 좀 많이 이제 먹는 이제 그런 이제 나물인데 디저트하고도 좀 잘 어울려서 한번 이제 같이 이제 조합을 해봤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디저트. 뱃속에 저장하기 전에 사진첩에 저장도 하고요. 세면 이거 보고 이렇게 싹싹 설거지도 했습니다. 맛있는데 어떡해요? 무스가 솜사탕처럼 사르르 오는 게 뭔가 향이 우리 그 라벤더 향이 싹 나요. 향기로워. 사장님 근데 디저트 요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철 요리를 재료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신선한 식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철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계속 이제 바뀌잖아요. 그래서 계절마다 새로운 코스 이제 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손님분들 입장에서도 좀 새롭게 이제 다시 이제 저희 가게를 방문하실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코스를 구성해서 제철 음식이나 이제 식자재 이용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나올 디저트 한번 잘 보세요. 이거는 만두 아니에요? 이게 디저트라고요? 네, 디저트 맞습니다. 제철 참외가 들어간 딤섬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디저트가 맞나 의아해 했지만 맛을 보니까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더라고요. 단맛이에요? 이 어떻게 디저트가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참외가 이제 제철이어서 참외를 이제 생각을 하다가 참외랑 새우를 이용해서 다져서 딤섬을 만들어서 이제 같이 이제 플레이팅하면 맛도 있고 색다르겠다 싶어서 요 메뉴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디저트다 이렇게 명확한 디저트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제 중간에 좀 재미를 주는 요소로 한번 넣어봤어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더니 디저트가 미술 작품처럼 이렇게 아름다워도 되나요? 덕분에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네, 진짜 먹기 아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뻐서. 역시 제철 디저트가 짱이지! 여러분도 제철 디저트와 함께 텐션 끌어올려! 밥이랑 디저트까지 먹었으니 이번에는 입가심을 할 차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네. 아니 이게 뭐예요? 꽃차예요. 꽃차요? 아, 네네. 아니 꽃으로도 차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아유 그럼요. 예 물론이죠. 10년 전부터 꽃차의 매력에 푹 빠져있는 건강 및 꽃차 전문가. 그녀의 손에 닿으면 예쁜 꽃이 향기로운 꽃차로 다시 피어납니다. 색깔 예쁘죠? 색깔 전 약간 여러 색깔. 얘네는 이 색깔 살린 거는 좀 검은빛이 하거든요. 버리면 엄청 보기 싫어요. 그래서 여기 꽃잎만 이렇게 오롯이 빠져나오게. 이거 꽃차 만들 건데 네. 무슨 꽃인지 아세요? 이거 메리골드 아니에요? 어떻게 아셨어요? 정답이에요? 네 맞아요. 이야, 5월 말에서 6월 초에 저희가 심어가지고 7월 8월 이렇게 열심히 이제 꽃을 따서 여름의 제철인 진짜 여름의 제철인 대표적인 꽃차 재료 이게 이 마리골드예요. 그러면 가을에는 못 만나나요? 꽃차로 만날 수 있겠죠? 제가 열심히 만들어 놓잖아요. 마리골드는 염증과 노화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여주어 우리 몸의 이로운 꽃이라고 합니다. 딱 향기를 맡는 순간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향이에요. 옛날에는 눈으로 보는 관상용으로만 썼지만 지금은 이걸 또 건강에 좋은 어떤 식재료로 해서 또 이렇게 입으로 마시면 입에서 느끼는 느낌, 맛, 행복해지는 마음, 치유, 힐링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이게 꽃차라고 생각하고 꽃잎을 이렇게 잡고 네. 힘을 빼야 돼. 힘을 빼고 이렇게 싹 잡아 당겨보세요. 네네. 됐어요. 예. 이렇게 놓고 꽃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이 씻은 꽃잎을 떼어내고 수증기로 한번 쪄냅니다. 아니 진득한 향기가 올라오는데요? 찌기 전에는 좀 살아있는 향? 프레쉬한 향? 약간 파릇파릇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뭔가 그득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나이 차이가 나죠. 많이 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쪄낸 꽃잎을 약한 불에 덮어주고요. 고루고루 이렇게 꽃이 마르도록 마를 수 있도록 이렇게 흐트려가면서 이제 손. 아우, 진경 씨 얼굴에도 웃음꽃이 폈네요. 그런가요? 따뜻한 꽃향기가 이렇게 술술 올라오니까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색깔이 더 진해진 것 같아요. 대표님, 이 꽃차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요. 꽃차는 진짜 정성이에요. 과학적으로도 맞지만 정성이 없으면은 이렇게 좋은 꽃차를 만들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들고 나니까 뭔가 뿌듯한데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 만들었으니까 우리 꽃차 마시러 가요. 좋아요. 네. 드디어 본격적으로 꽃차를 만나볼 시간. 꽃도 피어나는 철이 다르니까요. 이곳에서도 계절마다 다른 꽃차 티코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색깔이 칵테일 같아요, 진짜. 색깔 너무 예쁜데요? 가장 먼저 내어주신 꽃차는 맨드라미로 만든 꽃차 아이스티입니다. 와, 어떤 향이 날까요? 아직 여름이 안 간 것 같아요. 향이 싱그러워. 아주 좋아. 저기 보이는 노란 꽃잎 기억하시나요? 아까 제가 만들어봤던 마리골드 꽃차입니다. 찬물 따르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번지는 꽃향기를 맡으며 꽃잎이 찬물에 물드는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힐링되더라고요. 속이 딱 느리면 좋았어. 속이 따뜻해지고 따뜻해졌어. 이것도 꽃차인가요? 뭘 만드는 것 같은데요? 마리골드 꽃잎을 곱게 갈아서 그 가루로 꽃차 라떼를 만드는 건데요. 와. 구름 같은 우유 거품을 이불처럼 덮어주고 식용꽃도 귀엽게 이렇게 얹어주면 부드러운 마리골드 꽃차 라떼가 완성됩니다. 오, 키스를 불러야 되는데. 아니 이거 칵테일 만들 때 쓰는 그 계량컵 맞죠? 이번에 소개할 메뉴는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꽃차 칵테일입니다. 일단 비주얼은 100점 만점이고요. 한입 맛보는 순간 꼭 휴양지에 와 있는 기분이 들었다니까요. 버진 모히또. 모히또 마히또. 모히또 마히또. 처음 왔을 때 대표님이 힐링이다 그러셨거든요. 와, 진짜 힐링된 것 같아요. 어제 받았던 스트레스가 내려간 느낌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아니, 아까 처음 봤을 때랑 표정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0.1% 예뻐졌나요? 지금은 웃음꽃이 활짝 피신 것 같아요. 짧았지만 꼭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꽃차의 세계에 푹 빠져있다가 왔는데요. 이렇게 꽃차 라떼도 먹고 칵테일도 먹어보니까 진짜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꽃차를 마시고 나니까 좀 심적으로 릴렉스 되면서 좀 차분해진 그런 느낌? 제가 평소에는 텐션 끌어올려! 했지만 좀 지금은 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철 꽃차 티코스로 행복한 힐링의 시간 가져보세요! 제철 재료로 만든 특별한 코스 요리 어떠셨나요? 철에 맞춰 자란 제철 재료만큼 건강한 식재료는 없을 겁니다. 눈길과 입맛을 사로잡는 이색 코스 요리로 보는 즐거움과 건강까지 챙겨보세요.